To those hoping to decipher Son Ho-jun, through his role in Reply 1994 that brought the actor national fame, it may come as a surprise to learn that he is seemingly shy but also careful and stern in nature. What you've witnessed on a number of reality shows is an accurate depiction of who exactly this actor is. Here is our exclusive date with Son Ho-jun. He catapulted to fame thanks to the success of Respond 1994, but this summer he tackles two newfound characters to showcase his depth as an actor. Today on Exclusive Date, we had actor Son Ho-jun.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손호준입니다. 네. 지금 긴장하신 거 아니죠? 전 괜찮습니다, 지금. 여유로운 상태라서. 손호준 is back on the small screen through a drama entitled Mrs. Cop. This production aims to dramatize the joys and sorrows of being a working mother in Korea. 손호준 takes on the role of a detective in a crime squad where he tackles realistic action sequences. 오늘 제작 발표도 있었는데 네네. 드라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미세스 캅이라고 김희애 선배님과 김민정 선배님과 그다음에 이다희 씨, 네. 저 이렇게 뭐 이기광 씨 뭐 많은 배우들 나와가지고 하는 형사물이에요. 형사 이제 범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사하고 뭐 이런 액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김희애 선배님이 제목처럼 미세스 캅이다 보니까 아줌마 경찰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경찰 생활을도 하면서 그리고 워킹맘이네요. 예, 예. 거기에 또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혹시 이번에 형사 역할을 맡으시면서 이렇게 몸을 더 만들어야 된다든지 운동을 더 해야 된다든지. 아, 노 출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아마 부담을 갖고 운동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게 예의니까. 네.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요? 네, 그래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전혀 없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몸을 만든다기보다는 네. 운동은 많이 했어요. 운동을 액션을 많이, 소화하기 네, 위해서. 네, 운동은 많이 한 편이었고 몸은 뭐... 네. 뭐 이렇게 복근 이런 거 저희 기대하면 안 되나요? 아니 복근에 지금 그 이렇게 맥주와 뭐 이렇게 소주가 지금 이렇게 많이 차 있어서 그런... 네. 이번에 맡으신 역할이 또 꽃미남이라고 근데 이게 꽃미남이 근데 저희가 흔히 하는 그런 그냥 잘생겨서만 꽃미남이 아니라 꽃이면 미쳐서 남아나는 놈이 없다고 해서 꽃미남 아 그렇구나 이거 뭔가요? 아, 그럼 맞아요 예, 그럼 예, 그럼 맞는 얘기구나 그래요? 나는 또 외모 보고 얘기해 주신 줄 알았네 아니요 아니 물론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한진우라는 역할인데 그 친구의 별명이 뭐 한 번 꽂히면 무조건 잡아 넣어야 돼요. 그게 오. 선배가 됐든 뭐 후배가 됐든 네. 뭐 여자든 남자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뭐 그러니까 뭐든지 잘못했으면 무조건 그 끝을 봐야 되는 예,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멋있는 역할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정의와 예, 네, 좀 약간 감독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게 터미네이터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터미네이터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느낌상이 딱 냉철하고 그냥 정말로 뭐 정에 이끌린다기보다는 그래도 냉철한 판단을 하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손호준 씨가 생각하셨을 때 미세스 캅의 관전 포인트를 하나만 찍어주신다면 어떤 걸? 아 그러니까 뭔가 아 뭔가를 관전 포인트로 잡고 드라마를 보기보다는 그냥 진짜 딱 내려놓으시고 그냥 드라마를 이렇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이야기가 뭐 많아요. 뭐 액션도 있고 뭐 범죄를 잡아 나가는 뭐 이런 그 추리하면서 뭐 이런 부분도 이런 재미도 있는데 또 김희애 선배님과 그 딸 가정사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도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고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고 그냥 드라마 자체를 쭉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저도 1편부터 지금 4편까지 대본을 봤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재밌다고 하셨을 때 그냥 이게 유머러스함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네, 그런 재미, 물론 그런 재미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흐름 자체가 뭐
어느 한 곳에 뭐 맥락이 끊긴다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가는. 굳이 관전 포인트를 찍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손호준 shot to the top through the hit drama Reply 1994. Soon thereafter, he received even more praise when he appeared as his uncensored, clumsy, but likable self on reality TV programs. He has become a much sought-after actor of 2015. 최근에 이제 사생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셨어요. 아, 또 네. 절친 윤호윤호 씨가 네, 최근에 네. 군대를 조용히 가시려고 했으나 네. 조용히 가시지는 못하셨죠. 네. 또 SNS 사진도 올리셨는데 응원의 네. 메시지 한번 보내시겠어요? 이런 거 나 한번 해보고 싶었어. 참, 예. 이런 거 되게 부끄러운 건데 자, 유다 군대 가서 잘 하고 넌 잘 할 거라고 믿고 다치지 말고 잘 먹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화이팅. 첫 휴가 때 놀이동산 함께 가시기로 하셨다고. 예, 네, 제가 첫 휴가 나올 때 그 친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날 이제 휴가 나왔을 때 윤호가 그랬었어요. 형 고생했으니까 오늘 좋은 데 가자고. 그래서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없는 머리에 젤도 발라가면서 최대한 옷을 딱 빼입고 어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기에. 아니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많이 막 춤추는 네. 곳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 예상과는 좀 다른 곳이었죠. 그래서 네. 놀이동산. 러브리 월드. 예. 네. 어린이들이 많던가요? 예, 네, 그럼요. 네. 그 이렇게 부모님들 손잡고 이렇게 와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고. 혹시 그럼 윤호 씨 나오면은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 휴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서, 네, 그래서 너 군대 가면 너 첫 휴가 때 내가 똑같이 여기 데리고 와줄게. 이게 위로보다 약간 복수심이. 아 저는 근데 그런 입장으로 말했는데 너무 좋아해서 윤호가. 아 순수하시다. 네. 그래서 진짜 이거를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너무 좋아하니까 더 기발한 거 생각해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손호준 씨 하면 응답하라 1994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해외에서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리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워낙 그때 혜태라는 캐릭터를 뜨셨기 때문에 네네. 그 작품을 하기 전과 후에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불편해지신 점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좋아진 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제가 배우다 보니까 많은 작품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라는 게 있으면 응사 이후에는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또 그 기점을 놔두고 그 전에는 내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날 때 많이 얻어먹었었어요. 많이 얻어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 기점 이제 후로는 제가 지금 이제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고 뭐 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다는 뭐 그런 거 그게 여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이 밥 사주거나 그랬을 때도 나중에 잘 되면 꼭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두 배로 갚아줄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게 너무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저한테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이렇게 옆에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주는 게 가장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밥 한 끼를 사줄 때도 뭐 나중에 제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나중에 뭐 이렇게 돈 많이 벌면 갚아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믿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베풀어주는 게 너무 저한테는 고마웠었어요. 윤호가 그랬었고, 예.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사주면서도 뭔가 그게 없어요. 그냥 뭐 당연한 거니까. 너 나중에 당연히 너 당연히 잘 될 거고, 당연히 잘 될 때 그때는 내가 너한테 당연히 맛있는 것도 얻어먹을 거고. 예. 그래 왔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앞으로 어떤 네. 배우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그냥 뭐 먼 미래도 배우이고 싶어요. 어떤 배우라기보다는 먼 미래 제가 나이를 먹고 뭐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저를 배우로 생각해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We hope you enjoyed our sit-down with actor Son Ho-jun. Be sure to check out his rough and tough persona in the drama Mrs. Cobb and root for his future works. 되게 이거는 하면서도 되게 부끄러워.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손호준입니다. 저희 미세스 캅 네, 월화 드라마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많이 더운데 더위들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